It's too late now to turn around and back again. I made my bed and now I lay my head in it. And I'm sorry I'm not perfect, but I knew that I wouldn't be. I guess it's for the best, you know the worst in me.오늘도 하루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출근할 때 깜빡하고 플래너를 안 들고 갔어요. 그래서 디지털 플래너를 썼고, 원래 데일리 플래너는 수기로 아날로그로 쓰는 편인데 오늘은 아이패드만 가지고 있어서 디지털로 썼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분홍색 컨텐츠 만드는 일이 조금 많았고, 그리고 파란색은 자기계발입니다. 중간중간에 영어 듣기도 하고 야나두 강의도 듣고 해서 이래저래 해서 1시간을 영어 공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500시간 영어 공부를 채우기 위해서 칸을 그려놨고 첫 번째 칸을 썼고요. 오늘 공부한 문장 중에서 외우고 싶은 좋은 문장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을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후로 지금 조금 많이 처져 있어요. 그래서 영상도 요즘 자주 잘 못 올렸는데, 오늘이 1월 2일이거든요.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어제까지는 좀 바짝 푹 쉬었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새해니까 동기부여를 빡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한번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몸에 무기력이 오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효율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마음가짐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해서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오늘은 정말 내가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정말 착실하게 내가 목표한 것들을 다 이룰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 더 좋은 일이, 실제로 더 성과가 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hey said I won't see you coming. One side for sure. One blink now we're standing face to face. And I'm hesitant to know when you'll come my direction. I get in ahead of myself. You're smiling cause you know you got. 오늘은 늦잠을 자서 수영장에 조금 지각을 했고요. 아침에 역시나 카페에 가서 영어 공부를 조금 했고, 올해 목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짬날 때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1시간 넘게 하긴 했는데, 이게 아침에는 에너지가 충만한데 저녁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낭비를 조금 많이 했어요. 시간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퇴근만 기다리면서 시계만 쳐다보고 약간 이런 시간들이 좀 너무 아깝긴 해요. 이 시간들을 잘 되돌아보고 내일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플래너로 쓴 시간이. 그리고 집에 와서 편집을 하고 공부를 한 30분 정도 했고, 사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제 자려고 합니다. 공부를 했으니까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네, 오늘의 플래너는 이렇게 마치고요. 플래너 인증하는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캡처를 해서 모임 채팅방에다가 이 사진을 보내면 하루가 끝납니다.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입니다. 퇴근하자마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너무 뿌듯해가지고 자랑하려고요. 제가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영상 하나 올렸는데요. 오늘 특별히 앉아서 공부하지 않고 짬짬이 공부를 해서 무려 1시간 11분이나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오늘 토요일이라서 진료도 꽤 바쁜 편이었고 따로 영어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출근길이랑 퇴근길에 공부하고 그리고 진료 중간중간 짬날 때마다 영어 공부를 해서 짬짬이 이렇게 시간을 끌어모았더니 무려 1시간 11분이나 시간이 났어요. 진짜로 잠깐 잠깐 사이를 이렇게 알차게 쓰면은 시간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실제로 시간을 재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더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려고 생각 중이니까 지금부터 앉아서 한 50분 정도 공부를 더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하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의지가 뿜뿜 하는 것 같고요. 영어 공부는 목표했던 2시간은 못 채웠지만 1시간 46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문장들을 문장 노트에다가 적었고 복습할 때마다 이렇게 복습한 날짜를 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1시간, 오늘도 1시간 조금 넘게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 500시간에다가 채워볼게요. 네,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꽉꽉 채워서 공부를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고 개운하게 아주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 달에도 책 읽기 모임이랑 데일리 플래너 모임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출석부까지 보내고 플래너 사진 찍어서 인증까지 올리면 하루가 완전히 끝납니다. 오늘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오랜만에 대학교 때 친구들 만나고 아마 저녁을 같이 먹을 것 같고 저녁에는 책을 좀 사러 서점에 가려고 합니다.